서간도에서 활동했던 분? 아마 그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시영 전 부통령 같은 경우가요, 형도 독립운동가예요.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고 저기 그 인왕산 쪽 근처에 가면 그 인왕산 동쪽 근처로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 있어. 우당 기념관 있는데 나는 거기에 한번 가봤거든요. 어쨌든 그 육형제? 그 육형제제가 아마 다 독립운동가였는데 이제 우당 선생이랑 그 이시영 부통령이 제일 유명했지. 참고로 이시영 전 부통령은요, 임기 4년을 다못 채워요. 못 채운 게 아니고 안 채워요. 왜냐면 국민 방위군 사건 때요, 빡친 거야. 국민 방위군 사건 때 빡쳐가지고 부통령 그만뒀대요. 그래서 그때 부통령만 의회에서 따로 뽑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2대 부통령이 됐던 사람이 인촌 김성수예요. 그 보성 전문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 그 저기 재단 이사장이었던 인촌이 그때 부통령이 돼요. 근데 인촌도 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발췌기원 때문에 빡쳐가지고 사퇴해. 근데 이제 그때는 대체로 안 뽑은 이유가 어차피 그때 개헌에서 직선제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어차피 그때 뽑을 거라서 안 뽑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 흐름에 따른 국회 구성. 이제 세 번째 파트네. 여기서부터가 좀 약간 양이 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헌 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 재헌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2년뿐이었어. 그래서 1950년에 5월 30일에 선거를 다시 해요. 선거 조금만 늦게 했었으면 선거 제대로 못할 뻔했지? 바로 전쟁 터졌죠. 한달 뒤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임기가 4년이었고, 이때는 이제 남한이 인구가 좀 늘어서 의석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몇 명당 선거구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530 총선, 이두 번째 선거가. 참고로 제2대 국회의 의장이 부통령 후보, 아니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던 신익희 선생이 있어요. 신익희 선생이 이때 의장이었어요. 근데 신익희 선생은 그 3대 대선 때 선거운동 기간에 사망하죠. 근데 제2대 국회의 특이사항은 임기 중에 한국전쟁이 터졌다. 임기 중에 전쟁을 치르느라, 그래서 그 피난의회였어요. 제2대 국회는. 피난의회여가지고 그 국회가 부산으로 피난 갔지. 그리고 안재홍 의원 같은 경우는요, 납북이 돼요. 그러니까 의원이 공석이 돼버려. 이때는 평택군이었어. 그리고 이제 옹진군이 선거구가 두 개였어요, 이때는. 옹진군 을이 육지가 이제 북한령이 돼버려가지고 이 서해 5도만 남은 거야. 이 서해 5도만 남아가지고 지금 인천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 연백, 개성, 개풍은 그 선거구를 아예 잃어버려요. 영토를 그 북한이 넘어가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황의도 옹진군은 인천의 선거구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 인천에요, 그 서해 5도가 아마 그 인천 중구랑 같이 하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쪽 선거구 하는 분들은 서해 5도까지 선거운동 하러 갔다 와야 되고요. 그 같은 의미로 그 포항이 선거구가 아마 두 개일 거예요. 포항 남구가요. 포항 남구가 선거구가 울릉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항 남구 선거운동 하려면요, 배 타고 울릉도도 갔다 와야 돼.
예, 포항에서 배가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울릉도가 그쪽 선광으로 들어가요. 아마 포항 남구가 아마 울릉도랑 같이 선거할 거야. 선거가 그렇게 묶여요. 자, 그래서 5월 20일에 그래서 제2대 국회의 특징은 그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개헌 때 얘기할 거지만 이때 발췌 개헌이 있어요. 부산 정치파도. 자, 그 다음에 제3대 국회 전쟁 끝나고 했고요. 전쟁이 끝났는데 의석이 줄어요. 왜냐면 그 아까 선거구 몇 구 잃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구에서 이제 선거를 못하게 된 거야. 그리고 아직 그 수복 지역은요, 아직 거기 수복한 땅이 그 복구가 안 돼가지고 거기는 선거를 못해요. 헌법 내용이 바꾼 거는요, 사실 강대국의 간섭보다는요, 그때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어요. 헌법이 초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겠죠? 그래서 수복지역은 이 3대 국회 때는 안 해요. 복구 후에 그 다음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제3대 국회 때 발췌개헌이 있었는데 이때 발췌개헌 때 바뀌었던 제일 큰 내용이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꿨죠. 국민 직선제로 바꿔서 그때 부산 정부인데 그 6.25 때 선거한 거야. 그러니까 전시의 대선을 했어요. 전시의 대선을 했고 근데 이때 개헌으로 국회도 원래는 양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의원이 상원이고 민의원이 하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하원이 있듯이 그 참의원이 상원이고 민의원이 하원인데 자유당이 양원제를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민의원 선거만 해요. 그 민의원은 지금 우리 그 국회의원 뽑듯이 그 지역구별로 뽑는 소선거제고 그 참의원은요 대선거구제라고 해가지고 광역단체별로 몇 명씩 뽑아요. 그래서 의석이 적어. 상원의원도 미국 주에서 딱 두 명씩만 뽑죠. 하원의원은 각 주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뽑는데 상원은 딱 미국에서 각 주에서 두 명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지. 그리고 이때부터 바뀐 게 이때부터 공천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출마한 후보가 급격히 줄어. 그러니까 내가 초대선거 때요 무소속 당선이 80명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개인이 그 출마하고 싶으면 그냥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아, 1954년은 트루먼 아니에요. 그 트루먼은요 루즈벨트 죽은 다음에 승계를 했고요. 그래서 트루먼이 두 번 당선됐고 그 다음 대통령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럽전선 미군 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전쟁 중간에 대통령이 바뀌어. 아이젠하워로 대통령이 바뀌고 그 아이젠하워도 대통령 두 번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예요. 근데 존 F. 케네디는 2년 만에 죽죠. 암살되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공천제가 들어오면서 최소 몇 명 이상의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 맞아요. 쿠바 얘기? 그래서 그 공천을 받거나 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면요. 그 일정 인원수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재헌국회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시골 동네에 이름 있는 유지여가지고 그냥 그 동네에서 명망 있는 어르신이었을 뿐인데 그냥 그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된 분이 있다고 그 1인 정당 있고 그런 경우가 5.10 총선 때 너무 많았는데 이때 공천제 실시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이 공천제를 실시한 이유가 이 정당 정치 개념이 국민들한테 그 안 잡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천제를 넣은 거고, 그거를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3공화국 때는 그 무소속 출마를 한때 금지시킨 적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제헌헌법 초안 썼던 그 유진호 박사가,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아까, 그 초 아 유진호 박사 말고 그 위당 선생이, 제헌절 노래 작사했던 위당 선생이 그 초대 감찰위원장이었거든요. 그 감사원장. 근데 그 이명신이라는 사람을 그 비리로 고발했다가 이승만한테 잘렸다고, 이승만한테 찍혀서 잘렸다고. 이명신이 이승만 측근이었거든. 그 얘기 했어요 아까. 어쨌든 이때 공천제가 처음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4대 국회. 제4대 국회는요, 이때부터는요, 그 수복지역, 그러니까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이런 데가 이때 선거를 처음 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수복지역이 생겼고 인구도 증가했겠죠? 인구 증가하면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을 선거구로 나누겠지? 그래서 의석이 늘어요. 그쵸, 반공정책 시기지. 근데 이때도 참의원 못 뽑아. 이때도 미니언만 해요. 그리고 이 제4대 국회 때, 아까 얘기 안 했지만요, 제3대 국회는요, 김두한 전 의원이 초선이에요. 김두한이 초선이었을 때가 제4대 국회고요. 제3대고. 그때 김두한이 30대인데 의원 됐어요. 대단한 거지. 종로에서 의원 됐고. 근데 사실 그때 김두한이 의원 된 거는요, 백야의 후광 때문일 수도 있어. 아빠의 후광으로 한 번은 될 수 있지. 장군의 아들이라고 한 번은 됐지. 근데 이 제4대 국회 때는요, 그 4.45일 때 김두한 의원이 그때 일시적으로 자유당이었거든요. 자유당에 잠깐 있었다가 무소속으로 돌아갔다는 그 이력이 여기에 소문이 나면서 이 제4대 국회 때는 떨어져요. 이때는 김두한 의원 떨어지고, 이때 이정재가 그 자기 고향인 이천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어. 경기도 이천군에서. 근데 원래 이계봉이, 원래 자기 지역구가 서울이었는데 서울에서 당선 못 될 것 같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이천으로 가서, 그러니까 몰라, 이기붕도 뭐 고향이 이천이긴 했나봐. 그래서 그 이천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이정재한테 엄포를 놓은 거야. 협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정재가 더러워가지고 출마도 포기하고 탈당도 하고 아예 그 동대문 상인연합회 회장도 은퇴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출마했던 사람이 그 꼴을 보고, 그 자유당에서 공천하는 걸 보고 더러워서 이딴 선거 못 해먹겠다고 기권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 이천군이 이 제4대 국회 때 무투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기붕 무투표로 당선돼서 국회의장 유지하잖아. 국회의장 유지하잖아 이때. 그랬더니 이기붕은 2년 뒤에 부통령 출마했다가 자기 때문에 살고 일어나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때 2000 선거구가 이때 유명했지. 이정재가 선거구 뺏겨서 초석 기껏 다져놨더니. 그래서 이천구는 이때 선거 실시 안 했어요. 무투표 당선 확정. 그러니까 이게 무투표 당선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왜냐면 기껏 출마는 했어. 근데 출마를 했다는 거는요, 어느 정도 공천이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검증은 거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이 굳이 투표까지 할 필요는 없다. 후보가 한 명이면. 그러면 무투표예요, 그냥. 근데 사실 나는 이 무투표 제도를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좀 검증 투표는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만약에 그 후보가 과반을 못 넘겨서 검증을 못 받아. 단독 후보가. 찬반 투표는 해야죠. 그래서 그 우리가 대학에서 그 학생 총선 하잖아요. 11월에. 대학에서 학생 총선을 하면요. 보통 단과대 회장은 단독 후보더라. 단과대 회장은 단독 후보고, 꼭 총학생 회장만 후보가 여러 명 나와요. 선거운동에.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솔직히 찬반 투표를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인문과학대학 회장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사학과 쪽에서 후보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과 선배니까 그래 해라 해 하면서 찬성 찍어줬거든. 나는 그랬는데, 아 물론 이제 내가 4학년 될 때는 그거였죠. 사실 동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찍어줬어. 근데요 여러분들 대학에서요. 학생 총선하면요, 투표율 10%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진짜 투표율 안 나와요, 학생들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그리고 이제 그거죠. 대학에서는요, 4학년이 되면요, 총선 투표권이 없어져요. 졸업하거든.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제 4대 국회의 특징은요, 임기가 조기 종료돼요. 왜냐면 원래 임기는 1962년까지였는데, 4.19 때문에 개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19만으로는 의회가 해산한 이유는 없었어. 그런데 이때 개헌으로 양원제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거 다시 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임기를 했어요. 이 4대 국회는. 양원제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그 개헌으로 인해서 의회가 해산이 됐다. 조기 해산되고 그냥 임기가 조기 끝나? 그러니까 강제 해산은 아니야. 강제 해산은 아니고 조기 종료야. 그리고 이제 제5대 국회는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원제예요. 그래서 참의원이 상원이고 민의원이 하원. 그리고 이때부터 투표권 연령이 만 21세에서 만 20세로 한살 내려가요. 이때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참의원은요, 미국의 상원처럼요, 임기가 6년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상원하고 다른 거는요,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할 수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하원이랑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라서 하원이랑 대통령은 같이 뽑아요. 같이 뽑고, 그리고 하원 의원이 임기가 2년인가? 어쨌든. 아, 2년일 거다. 그래서 미국은 상원이 6년이야. 대통령이 4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4년에 한 번은 총선이랑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고요. 그 4년 사이에 껴있는 2년을 미국은 보통 중간선거라고 부르거든요. 중간선거 때는 이제 의원만 뽑지. 그래서 보통 그때를 중간선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의원은 중간선거인 거야. 3년마다 반을 교체할 수 있는 거야. 민의원은 4년이고.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 합해서 의석이 291석이나 돼요. 아무래도 양원이니까 의석이 많겠지? 근데 이제 민의원 투표 방식은 똑같고요. 한 명씩만 뽑을 수 있고, 참의원 같은 경우는요, 제한적으로 연기명 투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당 광역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의원 4명을 뽑는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에서 4명을 뽑는다고 할 때, 전라남도의 유권자들은 최대 2명까지 기표할 수 있는 거야. 절반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제 시의원 선거랑 구의원 선거가 그 중선거구제 약간 섞여 있는 거 알죠? 시의원이랑 구의원은 너무 이제 그 기초단체 의원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의석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시의원이랑 구의원은요, 2등도 당선이에요. 1등만 당선되지 않아, 보통. 그 보통은 2등까지 뽑아줘요. 2등까지 뽑아주고, 구에 따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제5대 국회는요, 여기에는 안 썼는데, 제5대 국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산된 의회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강제 해산된 의회인 게, 임기 1년도 안 돼서 5.16 군사 쿠데타가 터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양원제 의회는 1년도 안 돼서 해산돼. 막장이지. 그래서 의회가 1961년에 해산돼서 2년 동안 의회가 없어요. 2년 동안 이제 군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민정으로 다시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대선부터예요. 대선부터 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단원제로 돌아가고 이때부터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들어가요. 전국구 의원이라 불러요. 그래서 단원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의석은 다시 줄어들었고 이때 전국구는요 그 이때 전국구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한테 한 뭐 몇 퍼센트 주는 뭐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를 준 거야.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제헌국회 때 무소속 80명 넘게 당선될 정도로 그래서 정당 정치 기념이 확립이 안 됐었는데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금지를 시켜요. 이때는 무소속이 안 돼. 근데 이게 무소속 출마 금지가 정당 정치 개념 확립도 있지만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친여당 성향인지 친야당 성향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여당인지 친야당 성향인지 가리려고 이때 무소속 출마를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7대 국회 때는요 뭐 그렇게 변한 건 없어요. 의석도 그대로고 무소속 출마 금지도 그대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8대 국회는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1971년 되면요 이때 이제 막 그 공화당 막 삼성 개헌하고 막 그럴 때잖아. 공화당 삼성 개헌할 때고 그 삼성기한 성공했을 때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경제개발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컸고 인구도 늘었고 유권자가 늘었고 막 새마을운동 시기다 보니까 의석이 늘었어. 그거 정도 있고 근데 이 제8대 국회도 해산돼요. 10월 유신으로 1년 만에 1년 반 만에 해산돼. 얘네도 1년 반. 자, 그래서 유신 때문에 이 국회가 다시 총선 일정이 또 바뀌어요. 2년 만에 다시 뽑게 된 거야. 근데 이때부터는요 국회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소속은 허용해주는 대신 임기가 6년인데 이 유신정호회라고 있어요. 유신정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쪽에서 하겠는데 유신정호의 선출은 3년. 그럼 유신정호회는 뭐냐? 이때
국회의원 임기를 6년이나 준 이유가 있어요. 지역구가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선거구가 좀 통합이 돼.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 뽑는 걸로 바뀐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원이 약간 이런 식으로 뽑죠. 해서 그 서울의 한 구에서 두 명씩 한꺼번에 선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구를 조금 넓게 묶고 거기서 두 명씩 뽑는 거야. 그래서 지역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이 유신 정부에는 통일주체국민에 의해서, 알죠? 그 체육관 투표, 그 장충체육관에서 그 장충체육관에 그 체육관 투표를 뽑는 거예요. 전국구가 없어지고 이 유신 정부로 바뀐 거야.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도 뽑지. 여기서 뽑는 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10대 국회도 역시 유신이죠. 그리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 의석이 있었고. 자, 근데 이 제10대 국회도요, 조금 일찍 해산해요. 그러니까 강제 해산되진 않고 이 국회는 개헌 때문에 좀 일찍 끝나요. 왜냐면 제11대 국회, 자, 78년에 뽑혔으면 임기 4년이면 1984년까지인데 1981년에 한단 말이야. 또 개헌이 있었던 거야. 이때 또 개헌을 해가지고 제5공화국의 첫 총선이 된 거야. 자, 이때는요, 전국구가 다시 시작된데, 전국구 비례대표가 굉장히 많죠. 지역구를요, 각 선거구별로, 그러니까 중선거구제여가지고 두 명씩 선출을 하고, 지역구 의석수 1위는 전국구의 3분의 2를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냥 전국구 다 갖고 간다 소리야, 거의. 이때 1981년에 제1정당 어디겠어요? 민주정의당이겠지? 민주정의당?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2대 국회 때 1985년이었는데요. 이때는요, 투표율이 84.6%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선제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는 투표율 역대 1위예요. 이 84.6%가 놀라운 게요, 1987년에 제13대 대선 빼고요, 이 84.6%를 넘긴 선거가 하나도 없어요. 대선도 못 넘겼어요. 대선도 못 넘긴 투표율이야. 엄청난 투표율이죠. 근데 이때는요, 이때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중 하나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어요, 이때. 그러니까 5.18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사형 선고 받았었다가 그 감형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그 추방이 됐잖아요. 미국으로 추방이 됐었는데,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방이 해제돼서 돌아와요. 이때 귀국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그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 그 신민당? 이때 아마 신민당이 굉장히 그 올라갔을 거야. 참고로 신민당 당시 총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제13대 국회. 이거는 현재 헌법에서 첫 번째 총선이에요. 현재 헌법에서. 그러니까 6월 항쟁으로 개헌을 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첫 총선이었는데, 이때는 그래, 대선 때보단 투표율 내려갔어. 그리고 이때부터 의석이 299석이 돼요.
이때부터, 근데 왜 여기서 300석을 안 맞추느냐? 300석을 하면요, 그 뭐냐, 개헌안 3분의 2 통과시킬 때요. 그 3분의 2 통과시킬 때 딱 200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299석을 해놓으면요, 이게 소수점이 생겨나잖아요. 그 소수점보다 플러스 1명을 만들기 위해서 299석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때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가요. 이때 지역구가 대폭 늘어나고 전국구를 팍 줄여요. 왜냐면 이때까지 전국구가 그 지역구 1등 먹으면 3분의 2를 먹을 수 있었는데 2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전국구 의석이 줄어들었으니 뭐 전국구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 지역구가 이때 대폭 확대된 게 전에 지역구 나눴을 때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야.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인구수를 인구수에 맞춰서 선거구를 다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헌법이 안 바뀌고 있어서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매번 총선 때마다요 선거구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역별로 인구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인구가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인구에 맞춰 가지고 선거구가 계속 조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농어촌 쪽이 최소한의 선거구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농어촌 쪽이 선거구가 너무 넓어. 특히 여러분들 그 강원도 선거구 가보면 거기가 진짜 악권이야. 강원도가요 원주가 2명 뽑고요 강릉이 2명 뽑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요 이 근방에 한 서너 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서 1명 뽑아요. 그래서 원래는 철원, 화천, 양구가 원래는 선거구가 하나였거든. 춘천이 2명이고. 근데 그 철원, 화천, 양구가 인구가 더 줄면서 춘천 쪽으로 선거구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선거구가 없어졌다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그 춘천, 철원, 화천, 양구로 선거구를 묶은 다음에 그거를 갑을로 나눴어. 선거구가 계속 그렇게 바뀌어요. 자, 그렇고. 자, 그래서 1992년 3월 24일에 선거를 하는데요. 이때 제14대 국회 때는요, 전국구 배율이 또 바뀌어요. 지난번 선거 때는 1등한테 전국구를 반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서 전국구 의석도 비례해서 주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전국구라고 부르는데 이제 21세기 때부터는 이때 비례해서 준다고 해서 비례대표로 바꾸게 돼. 이때부터는 전국구가 완전 비례로 바뀌기 때문에 의석 비율 기준. 근데 의석 수 기준, 의석 비율 기준, 아니면 뭐 투표수 기준 계속 바뀌어. 자, 제15대 국회. 1996년. 이때 1996년이면 딱 그때야. 전두환 씨 사형 선고됐을 때. 그리고 이때도 지역구가 크게 늘어요. 계속 그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전국 지역구가 그 크게 늘어났고, 사실 이때 늘어난 거는 1995년에요. 그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 현재 지방선거 제도가 1995년 때부터 확립이 된 거 알아요? 그래서 그때 행정구역 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역구가 다시 조정이 된 거야. 지방선거를 1995년에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지역구가 253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대 국회. 16대 국회는 의석수가 줄어요. 지역구가 대폭 줄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IMF 터졌을 때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불필요한 예산을 이것저것 다 줄이자 해서. 근데 그 선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선거까지,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그 국회의원들 월급을 줄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들이요, 자기 한 명한테 돌아오는 밥그릇은 줄이는 거 싫다 이거야. 월급 감봉 싫다. 그러면 의석을 줄이자. 그래서 의석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21세기 때부터는 그 전국구가 비례대표로 바뀌어요. 그렇고, 근데 이때 273석으로 줄잖아요. 다음 국회 때 다시 299석 뺀다. 2004년. 근데 이때 투표율이 60%로 올라가. 이때 투표율이 올라간 배경은요, 2004년 3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었거든. 근데 그때는요, 그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이랑 갈라졌잖아. 대통령 쪽이 그 열린우리당 만들었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새천년 민주당이랑 한나라당이랑 뭉친 거야. 그래서 투표가 가결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총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총선이 열린 거야. 이때 총선이 열려가지고 이때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의 국민들은 탄핵은 막 아무리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네, 대통령직 못 해먹겠습니다 하면서도 국민들은 대통령 심정이 이해가 돼서 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국민들 여론은 대통령 지지 쪽이 많았어요. 그래서였는지 이때 투표율 60%로 올라가고 이때 이 투표에서 열린민주당이 압승을 하죠. 이때 열린민주당이 싹 가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3년 뒤에 레임덕 와가지고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푹 떨어져. 그때 당선됐던 사람은 난 뽑진 않았어요. 내가 첫 투표가 2007년 대선이었거든요. 내가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내가 생일이 안 지나서 투표권이 없었어요. 어쨌든 2007년 대선이 첫 투표였는데 그랬다고. 자, 그래서 18대 국회. 18대 국회는요, 역대 총선 최저득 투표율이 나왔어요. 투표율이 절반도 안 됐어. 46.1%. 그래서 보면요, 군대에서 내가 군대 말년 때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2010년에 말년에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때 부재자 투표에 그 열을 올리는지 알겠더라. 아니 간부들이요,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내가 몇몇 병사들이 이 기간 때 휴가 중인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부재자 투표 시키래. 본투표 때 휴가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냥 실적 올리라는 거야. 부재자 투표 실적 올리라고. 군대는 본투표 때 못 나가잖아요. 본투표 때 일괄적으로 부대를 일괄적으로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는 그때는 부재자 투표를 시켰어요.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사전투표는 선거구에 관계없이
그냥 가까운 투표소 어느 데나 가서 찍을 수 있거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하지만, 그래서 이때 너무 이때 투표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였는지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렇게 부재자 투표를 시키라고. 그래서 그 6월 선거날 때요, 선거날 때 휴가 중일 예정이었던 병사들까지 부재자 투표를 싹다 시켜버렸어요. 내가 행정병이니까 그때 이런데 다 썼거든? 내가 진짜, 내가 군대 말년이 얼마나 개빡셌냐면요, 그 전역 2달 전에 이 부재자 투표 관련 서류 써야 됐고요, 전역 한달 전에 대대전술 훈련 평가였어요. 제인장. 대대전술 훈련 하는 시기도 아닌데 대대전술 훈련 평가가 있었던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박현우도 부재자 투표했을 거예요. 박현우 나랑 군대 동기잖아요. 근데 이때 투표율이 그 전까지 낮았던 때가 2002년 월드컵 진행 중이었을 때였어요. 이때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중간인 것도 있었고요. 뭐시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진행 중인 것도 있었고, 이때 6월 13일이 우리 포르투갈전 하기 전날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 승점 4점으로 우리가 조 1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16강 갈수 있겠다 하면서 그 분위기가 되게 무리익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6월 13일 때요, 원래 전역 경기가 G조가 조별리그 3차전이 있었을 때였어요. 개표하는 시간대에. 근데 생방이죠? 서해교전은 우리 제2차 연평해전은 순위결정전 했던 날이고. 그래서 이 조별리그 3차전이 있었을 때, 내 기억으로는 이때 6월 13일이 낮 경기가 C조 3차전이었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C조였고, 밤에 했던 게 G조. 그래서, 근데 낮에는요, 투표 진행 중이었으니까 다들 중계를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들 그 월드컵 경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지방선거 투표율이 반반됐어요. 투표율이 반도 안 됐었고, 다시 돌아왔구나. 그리고 원래는요, 이날 저녁에 개표 방송한다고, 조별리그 3차전을 아마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한 경기, 멕시코 이탈리아 한 경기 이렇게만 막 중계를 하려는 방송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사는 원래 이날 저녁 경기가 개표 방송 때문에 편성이 안될 뻔했대요. 근데 대한민국이 16강을 갈것 같고 16강 상대가 G조였거든? 그러니까 G조 상대 분석해야 된다면서 방송 3사들이 다 급하게 중계를 편성을 하고 개표 상황은 밑에 자막으로만. 알죠? 밑에 자막으로만. 그러니까 원래 개표할 때그 선거 방송 되게 계속 그 뉴스 앵커들 완전히 고생하잖아요, 선거 방송할 때. 그나마 월드컵 때문에 선거 방송 앵커들이 잠깐 쉰 거야. 월드컵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16강 상대를 분석해야 된다면서 그때 급 중계 편성이 된 거야. 뭐 그래서 그때 멕시코랑 이탈리아 경기를 보긴 했죠. 그때 투표율이 이렇게 낮았는데, 이때 투표율이 46.1%였던 거는요, 2007년 대선도요, 우리나라 대선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선 최저 투표율이 거기까지 간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레임덕 와가지고 그때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때 여당이 얼마나 레임덕이 크게 왔는지,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투표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어차피 투표해봤자 될 사람은 정해져 있었고, 전직 서울시장.
근데 사실 이명박 씨가 그때 대선 출마했을 때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하고 나서, 그러니까 2002년 이 월드컵 때, 이 2002년 월드컵 때 그 당선된 게 이명박 씨거든. 이명박 씨가 이때 당선된 거예요. 그 고건시장은 월드컵까지 치르고, 고건시장은 월드컵까지 치르고, 그 다음에 이명박 씨가 취임을 했는데, 근데 알죠? 이명박 씨가 두 가지 굵직한 거 성공했잖아? 대중교통 시스템 바꾸고, 청계천 뜯었죠? 그 두 가지 성공했지? 임기 동안? 그거 성공하고 대통령 나온 거야. 그랬으니 당선이 될 수밖에 없었지. 서울에서 투표율이 꽤 있었지. 그래서 그거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차피 될 사람 뻔한데 투표 왜 하냐 약간 이런 식이 좀 컸나봐. 보통 그럴 경우가 투표율이 낮아져요.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한 선거가. 그럴 때 투표율이 많이 낮아지는데 좀 씁쓸했죠. 이때 총선이 나 군대 가기 직전 총선이었거든. 근데 내 이제 군대에 말년 타야 되는데 야근까지 하면서 부재자 투표 서류를 써야 되는 거야. 완전 킹받더라고 말년에. 그래가지고 말년에 간부들이 나를 열렬하게 갈구는 거야. 근데 말년인데. 그래서 말년 못 탔어요 나는. 몰라, 남순이는 탁됐는데 걔는 중대 탄약병이라서 탁됐는데 나는 대대 참모부라서 말년 못 탔어요. 하필 선거 시즌이어가지고. 진짜 내 위로 진짜 몇 명 없었을 때야 이때. 그 뭐냐 두 달 윗선임까지는 이때 다 말년휴가 나갔을 때라서 그 부재자 투표 쓸 일 없었거든요. 근데 막고참들은요, 이들 중에서 몇 명은 선거날 당일을 포함해서 전역할 때까지 거의 한 달의 휴가 가는 녀석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간부한테 이 사람들이 이때 아마 남은 휴가 몰아서 다 쓸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부재자 투표 시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래. 그냥 무조건 실적이래. 군대도 실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고참들한테, 내가 이제 막고참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내 위에 막고참들밖에 없을 때쯤부터는 내가 말을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 병장 혹 이 간부님이 야 부재자 투표 하고 휴가 가라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막고참들도 그냥 써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써줘. 자기는 휴가 가면 놀겠다고. 왜냐면 부재자 투표를 일과 시간 중간에 가잖아. 그때 땡땡이 치겠다 이거지. 참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내 막고참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은 휴가를 한 달을 모아놨다가 대대전술 훈련 평가를 그 땡땡이 치더라고. 그걸 땡땡이 치고 막고참 세 명은, 한 명은 휴가가 안 쌓여있어서 훈련을 받았고요. 두 명은 분대장이라서 훈련받고 분대장 됐어. 그러니까 분대장으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훈련이었어. 그러니까 분대장들이니까 희생한 거지 걔네들은. 분대장이라 희생한 거고. 그리고 나는 어차피 훈련 끝나도 전역이 한 달 남은 상황이어가지고 나는 그냥 훈련했고. 나는 훈련 7월부터 갔거든. 사실 나도 6월 말부터 훈련 가고 휴가를 가고 싶었다. 그래도 나는 20일을 못 넘겼거든요. 근데 간부가 휴가를 더 쪼개래 진짜. 그래서 나 7월에 국기기양식 하고 갔잖아. 나는 7월 국기기양식 안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이때 정부에 너무 실망하니까
새 정권에도 별로 기대하는 바도 없었고 투표율도 낮았고 알죠 이때 명박상석. 그래서 내가 이때쯤에 2008년 5월이었나? 그때 내가 아는 신부님하고 토요일 밤에 그 삼청공원을 산책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삼청공원에서 그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야. 삼청공원까지. 그래서 와, 거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다들 집에 가는 길을 걱정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보통은요, 종로가 통제되면요, 버스들이 종로 들어가는 차들은 그 저기 사직터널로 우회하거든요. 근데 그 사직로 율곡로까지 봉쇄가 된 거야. 그러면 사직로 율곡로가 봉쇄되면 그 북쪽 길로 가겠죠? 북악터널까지 돌아가는 거야. 그럼 북악터널까지 돌아가면요, 종로에서 그 강북으로 가는 버스들은요, 북악터널로 돌아가면서 대학로도 못 가는 거야. 종로 대학로를 통째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토요일 밤에 북악터널이 그렇게 막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북악터널이 막히는 걸나 그날 처음 봤어. 하여간 진짜 그런 날이 있었지. 하여간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있었던 시기가 대통령이 MB였을 때여 가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했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 졸업했더니 그 다음 대선 때 박근혜 씨네. 뭐 그럴 때가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9대 국회. 2012년. 대선 직전에 있었던 총선이죠. 이때 300석이 돼요. 2012년에 300석이 된 이유는요, 비례대표는 그대로야. 그리고 지역구가 한 석이 늘었어요. 세종시 한 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연기군이 다른 데랑 합해서 뽑았거든요. 연기군이 다른 데랑 합해서 뽑았는데, 이제 연기군이 세종시로 승격이 되면서 단독 선거구가 된 거야, 세종시는. 왜냐면 세종은 인구수하고 관계없이 단독 선거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자치시로 아예 광역단체가 충청남도에서 독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선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세종이 단독 의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300석이 돼요. 지금 아마 세종이 의석이 두 석이 있을 거예요. 세종이 인구가 그래도 좀 늘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2012년 4월 11일 때요. 세종은 이때 지방선거도 다 같이 했어요. 이때 자치단체 새로 생기는 거여가지고. 이때도 지방선거까지 이때 같이 했어, 세종은. 그리고 제20대 국회. 이때부터는 사전투표가 도입됐어요. 이때부터는 총선에 사전투표가 도입돼가지고, 아마 2014년 지방선거? 그때부터 아마 사전투표가 들어갔을 거예요. 사전투표로 확대 실시되면서 사전투표의 장점.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신분증만 있으면. 그러면 그 신분증 검사하는 데서 맞는 선거구에 그 투표용지를 인쇄를 해서 줘요. 투표용지를 인쇄를 해서 거기서 투표를 한 다음에 봉투에 넣으라 그래요. 아예 투표함에 선거용지만 넣는 게 아니고 봉투로 넣어요. 사전투표는. 봉투로 넣은 다음에 넣어서 보내요. 사전투표는 넣어서 보내.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건데, 근데 나는 사전투표도 사실 내 동네에서 한 거라서 별로 그렇게 영향은 없었어.
그리고 이제 그 인구 분포가 변화를 하면서 이때 지역구가 또 늘어요. 비례대표 줄고. 그러니까 인구 분포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특히 21세기로 들어와서 이게 수도권이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수도권 쪽이 선거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수도권 도시들 중에서 용인시가 4명 뽑고, 수원시가 5명 뽑고요. 갑을 병정, 그 다음에 뭐더라? 갑을 병정 다음에 뭐지? 거기까지 뽑더라고. 거기까지 뽑는 시도 생겼고, 어쨌든 인구수가 많은 그 지역은, 그래서 서울 경기에, 서울 인천 경기가 선거구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253석. 자, 근데 제20대 국회 임기 중에 이게 있었죠. 제20대 국회 임기 중에 이게 있었고, 12월 9일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죠. 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린 의회예요. 제20대 국회는 대통령을 바꾼 국회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지. 그렇고, 자, 그리고 제21대 국회, 현재 국회고요. 그 코로나19 시국에서 그 투표를 했고, 이번 총선부터 투표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가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투표율이 66%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투표율도 좀 덩달아 늘어났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때 투표율이 많아진 거는요, 코로나 시국이니까 정치하는 놈들이라도 잘 뽑자. 이런 생각으로 투표율이 많이 늘었어요. 이때 투표율 많이 늘었고, 사전투표가 무려 27%야. 그러니까 투표 시간대가 많이 분산이 됐어요. 코로나 거리두기 한다고. 근데 생각해보면요, 생각해도 보면 본투표 때보다 사전투표는 투표소가 좀 적거든요. 그러면 사전투표는 몰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전투표가 금토인데, 어쨌든 나는 원래 그 투표 당일에 하는 주의거든요. 나는 이제 투표 당일까지 생각하고 투표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코시국이 되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를 하게 되더라, 나도. 그래서 이때부터 사전투표를 하게 됐고, 그리고 뭐냐, 이제 내가 또 투표를 그때 하게 된 이유는요, 그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그 내가 집이 공사하고 있을 때였어. 그래 가지고 그 내가 집이 공사할 때여가지고 좀 집을 비우기가 좀 약간 힘든 상황. 그래서 아빠랑 그때 교대로 사전투표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때 투표를 했어. 그렇게 됐고, 제21대 국회의 특징은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되게 진짜 제1야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여당도 비례대표 선출을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선거운동할 때 기호가 되게 두 가지였죠. 더민주 같은 경우는 지역구는 1번, 비례대표는 5번이었고, 그때 미래통합당은 지역구는 2번, 비례대표 4번이었죠. 그 3번이 아마 그때 정의당이었나? 3번은 그때 그 민생당이었다.
3번이 그때 민생당이었는데 민생당이 그때 폭망했지. 뭐 어쨌든 약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때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8.1cm가 돼가지고 그 개표 그 기계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개표 기계의 규격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손으로 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였어. 그리고 그 253석 그대로였고 비례대표는 그대로 47인데 조정의석이랑 병립의석. 몰라, 무슨 용어인지는 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매번 총선 때마다 선거구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획이 미세 조정이 돼요. 그 어느 지역에 한 석 더 주고 어느 지역에서 한 석 빼고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수도권에만, 수도권에 의석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수도권에만 의석이 많고 지방에 의석이 점점 빠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근데 이거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방도 은근히 의석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광역시들은요, 광역시들은 한 구에서 최소 두 명씩 뽑거든. 광역시는 한 구에서 최소 두 명씩이고, 그리고 지방도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원주, 강릉은 각 도시에서 두 명씩 뽑아요. 춘천도 원래 두 명씩 뽑았는데 그 화천, 철원, 화천, 양구 품고 뽑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전라남도 지역 가도요, 여수는 단독으로 두 명 뽑아요. 여수는 단독 두 명이고요. 목포도 단독 한 명인가 단독 두 명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큰 도시들은요, 지방에서도 큰 도시들은 그 자체적으로 뽑아요. 단독 선거구예요. 어쨌든 그렇고, 제주도가 선거구가 그 두 개로 줄었을 거야. 제주도 선거구가 두 개로 줄은 게, 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데, 제주도가 아니다, 선거구 3개인가? 어쨌든 제주도 현재 선거구는 이제 세종처럼 특별자치구로 이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를 받는 거고요. 어쨌든 다음 선거 때도요, 분명히 선거구 경계는 바뀔 거예요. 몰라, 마포구도 갑이랑 읍이랑 선거구 경계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매번 바뀐다는 거? 이제 매번 바뀌는데, 인구가 계속 이동하는 이상,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이상 계속 선거구는 바뀌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매번 선거할 때마다요, 이게 국회에서 매번 이게 토론이 벌어지는 게요, 선거구 어떻게 나눌 거냐. 차라리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선거구를 정해주는 게 낫다고 보는데 나. 뭐 그렇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제22대 국회는요, 2024년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계속 선거구가 바뀌어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이고, 근데 문제는 서울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금 서울에서 의석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그 서울은 기본적으로 한 구에서 두 명 내지 세 명을 뽑는데, 그러니까 기본 두 명씩은 뽑아야 된다 이거야, 서울은. 서울은 한 구에서 두 명씩은 뽑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개발 지역 때문에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서울 종로구가 옛날에는 막 한 구에서 두 명 뽑았는데 지금은 종로구 한 명 뽑거든요. 그리고 서울 중구가
단독 선거구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중구가 단독 선거구였는데, 지금은 중구가 선거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성동구가 두 명 뽑았잖아? 성동구가 두 명 뽑던 걸요, 중구 성동 갑, 중구 성동 을로 해가지고 합친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종로구도 인구가 뛰고 있어서 차라리 그 중구랑 종로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의석이 한두 개 정도는 뛸 수 있다. 서울 인구가 줄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농어촌 선거구 유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선거구 조정이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는 그 약간 선거구를 어느 특정 당에 유리하게 끔모 조정한다는 행위로 보는데, 그 좀 이거는 좀 정치적인 용어라 좀 많이 어려운데, 그 어느 한쪽에 너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게 바꿔야 되거든. 근데 그게 힘들지.